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처음 에센셜 오일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오일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쉽게 접하고 실용적인 오일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페퍼민트, 오렌지, 레몬, 라벤더 이렇게 네 가지를 골라봤거든요. 에센셜 오일 사용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많이들 사용하시네요. 어떤 오일 사용하셨어요? 페퍼민트. 네, 다 사용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차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는 지금 향기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시간적으로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느낌이 어떤 거야? 잘 어울리죠. 아, 잘 어울리죠. 네, 제가 생각하고 조금 아직까지 어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네. 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일들을 했는데요. 아로마 테라피스트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그런 도움을 줬을 때 행복이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라벤더, 레몬, 오렌지, 페퍼민트 이렇게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골에서 살아보셨나요? 네. 아니요. 안 살아보셨어요? 살아보셨어요? 어디에서 살아보셨어요? 경남. 와, 그래요? 느낌 좋으셨어요? 네, 좋은 기억이시죠? 네, 산속이에요. 아, 굉장히 그쵸. 저도 서울 사람 같나요? 네. 저 서울 사람 아니거든요. 전라도 사람인데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쭉 시골에서 자랐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님 또한 시골분이라서 항상 제철 과일, 제철 채소, 그리고 또 집에는 화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화분들이 주는 그 에너지며 향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몸소 비피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저희 외갓집 외할머니도 산속에 아직도 살아계세요. 근데 100세 가까이 되셨는데, 네, 제가 전화 통화 한 번씩 하면 정정하신 목소리도 좋으시고 생각도 항상 맑으신 게 저는 자연의 힘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도시 생활에서 제가 와서 살면서 느끼는 게 자연한테 받는 에너지가 없어서 저는 이제 많이 점차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자연이 주는 거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내려오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도움이 많이 돼서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너무 좋아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도 자연과 함께 사는 그런 느낌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라벤더예요. 근데 제가 이 네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정말 기본이 되면서 실용적인 오일이기 때문에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용도도 너무 다양하고 쓸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잘 전달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로마 테라피스트라고 하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라벤더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 오일은 라벤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마트에 이렇게 가보시면 라벤더 향 굉장히 많지 않으세요? 네. 맞죠? 네. 휴지부터 해서 화장품부터 해서 여성용품도 마찬가지고 목욕용품도 다 라벤더 향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사용도도 넓고 쓸모도 많은데 향기 그게 다 천연이겠어요? 천연이 아니잖아요. 네, 천연을 맡았을 때 그리고 왜 라벤더라는 걸 하는지를 우리 오늘은 한번 향기도 맡아보고 어떤 꽃인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살펴보면 해볼 거예요. 자, 라벤더 꽃이 네, 설명을 하고 있을게요. 라벤더는 포치핀 선단부와 입에서 추출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출을 하고, 그리고 또 수증기 증류법으로 해서 천연
수분 에센셜 오일과 그리고 플로럴 워터가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플로럴 워터 같은 경우는 화장수나 생활용품에 만들기로 재료로도 쎄요. 그리고 노트에 네, 위들 노트라서 한 2시간 정도 이상 향기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라벤더는 시선에 달하는 뜻을 가진 이제 라키넘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감정 또한 뭔가 시선의 듯이 진정을 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라벤더를 알아보니까 라벤더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쓰임새가 가장 많은 네 가지 라벤더를 한번 찾아봤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벤더는 여기는 잉글리시 라벤더, 네, 트루 라벤더라고도 합니다. 여기 라벤더 모양을 한번 보면 어때요? 예쁜가요? 네. 네, 아기자기하고 조금 예쁘고 여성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잉글리시 라벤더가 왜 그 의학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를 할 수 있는 라벤더가 이 라벤더예요. 그래서 그 여성적인 그 느낌처럼 효능 또한 진정 효과가 있다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라벤더 보시면 어떤 모양이 떠오르지 않으실까요? 무슨 모양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깜짝 놀랐어요. 토끼. 네, 토끼 귀 모양 같지 않나요? 네. 토끼 귀라고 하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프렌치 라벤더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로마 테라피로 많이 쓰이지만 그 이전에 이 라벤더에서 그 진정과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영국 역전에서 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상류층 사람들은 베개잎에 로즈마리랑 라벤더를 넣고 이렇게 자면 장수의 비결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스파이크 라벤더예요. 이거는 이름도 스파이크인데 약간 정렬이 나라 스페인에서 많이 나는 네, 라벤더고요. 이름만큼이나 약간 남성적인 그런 효능이 있어요. 잉글리시 라벤더하고 반대되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통증이나 만성적인 병, 이런 두통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는 라벤더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개 남겨둔 이 라벤더는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잉글리시 라벤더와 스파이크 라벤더를 교배종한 네, 라반딘 라벤더, 하이드리브 라벤더라고도 합니다. 장점을 이제 교합한 건데요. 교배한 건데요. 이것은, 여기는 아로마 테라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는 향료. 향료로 많이 써요. 향수 이런 거. 그래서 장점을 교합해서, 교배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로 의학, 네, 도움이 되는 그런 라벤더, 잉글리시 라벤더와 그 향수로 사용되는 라벤더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쉽지는 않아요. 개화기, 장마기간이랑 겹쳐서요. 그리고 이제 라벤더 같은 식물을 이렇게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환경이나 토양, 이런 기후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수명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캠파 성분이 들어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잉글리시 라벤더는 캠파 성분이 거의 없어서 아로마 테라피로 적합한 네, 라벤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라반딘 라벤더는 스파이크 라벤더와 잉글리시 라벤더를 교배해서 양쪽의 장점을 가진 품종인데요. 수확률은 굉장히 많지만 캠파 성분이 들어있어서 향료용으로 네,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 즉 치유작용 부분에서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 향기가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좋으세요? 또 별로 좋지 않다. 네, 이렇게 이 클래스에서는 오히려 지금 좋지 않다라는 분이 많잖아요. 저 또한 처음에 맡았을 때 별로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한 6명 중에 3명은 별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 그 처음에 라벤더가 들어왔을 때 그 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향이지만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특징이 소음인이 많고 그리고 또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60% 이상이시라서 저혈압이면 이렇게 조금 처진다고 해야 되나? 릴렉스한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데 더 막 이렇게 릴렉스한 그런 형상을 주니까 이렇게 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는 아이들이 발육 상태도 좋고 해서 라벤더도 또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라벤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이잖아요. 그 가정 상비용 오일로 1번이고 그리고 또 대중적인 향인데 그 이유들은 그것만 제외하고는 굉장히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질문이요. 네. 저는 혈압이 낮은데 릴렉스 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네. 굉장히 타이트닝 한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게 싫어서 라벤더가 싫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몸이 릴렉스한데 더 릴렉스해져서가 아니라 네. 뭔가 한국 여자들이 되게 막 많은 걸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너무 풀어제끼니까 네. 그런 게 되게 싫어서 제가 싫다라고 들었는데 아닐까요? 아, 저도 근데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주일에 3일은 활발해요. 그 제 몸 상태가. 근데 전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고 싶은데 4일은 축 처지더라고요. 근데 이 라벤더를 맡으면 더 그 기운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맡고 싶은 생각인데 그 말이 맞습니다. 제 말로 되게 어려운데 몸서 느끼기는 전 동일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궁들은 큰 특징이 진정 완화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상처 치유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불면증에 좋다고 해가지고 라벤더를 해보긴 해봤는데 오히려 더 축 처져가지고 잠이 못 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렌지를 발현 같이 하면 힘을 실어준다고 해서 오렌지를 한 번 더 같이 해봤어요. 근데 배고파지더라고요. 쿠키를 먹고 좀 늦게 잤는데 근데 또 이게 그 다음날에는 또 괜찮았어요. 조금 잠 자는데 그렇게 방해라고 하기보다는 도움이 됐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를 계속 그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따가 심리적인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그 상처 치유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세계 1차 대전 때 상처 드레싱으로 이 라벤더를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저희 교수님께서도 집에 하나씩 두고 있으면서 상처가 났을 때 소독제 대신에 이 라벤더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아로마 오일 중에서 원액을 그대로 써도 되는 오일 라벤더, 멜라루카 이렇게 있는데 네, 원액을 그대로 써도 비교적 안전한 오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나 노인들에게도 네, 도움이 더 쓰기에 괜찮고요. 그리고 이 혈압 강화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혈압을 좀 낮춰주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오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엄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따뜻함. 모든 것을 헤어주는 희생. 모든 것을 헤어주고 희생하는. 그렇구나. 저는 그냥 공부하고 또 아로마를 접해보면서 이 라벤더가 엄마 같은 오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편안하게 해주고 이것도 바쁜 생활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토닥토닥 안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라벤더를 처음에는 몸적으로는 안 받아서 별로였는데 계속 향기를 맡고 가지고 다니고 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의지하고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지인 중에도 5살짜리 아이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 아이가 고집을 부리거나 때를 부릴 때 이 라벤더와 오렌지 향기를 맡게 하면 그 아이가 열에 한 6~7번은 진정을 찾는 걸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임새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그 방충효과도 있어요. 방충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 옛날에도 세탁시에 그 벌레들, 세탁물에 벌레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세탁시에 이 라벤더 향기를 썼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여성 질환에 좋은 월경성 증후군이라든지 갱년기 여성한테는 진정 효과도 있고 이래서 그 지점에도 좋고 이래서 팬티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사용을 하시면 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또 항염 작용, 항바이러스 이런 작용들은 있어서 소대으로 라벤더를 태워서 공기를 정화시켰다 이런 것도 있듯이 그 디퓨저를 가지고도 라벤더나 조금 기분이 좋아지면 레몬이나 오렌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발효를 하시면 네, 공기 정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피부는 화상하면 바로 지난번에 같이 알아봤는데 떠오르시는 분 있으시지 않으세요? 화상하는 화학자 르네 카피코세가 있잖아요. 네, 그분이 손에 연가당 화상을 입었을 때 라벤더 통에 담가서 금방 회복되는 것 같고 이 아로마 테라피에 연구를 했듯이 세포 재생 촉진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상처 났을 때나 화상일 때는 물론 열을 먼저 식혀야 되기 때문에 라벤더를 바로 사용한다기보다 페퍼민트를 이용해서 열을 식혀주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라벤더의 큰 특징은 세포 재생 촉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피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레몬이에요. 레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상큼하다. 그래서 상큼하게 레몬 색깔로 다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 레몬 향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레몬은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레몬은 과일의 껍질에서 추출을 하고요. 추출 방법은 냉 압착법 그리고 노트는 팜노트예요. 네, 감귤의 열매를 의미하는 아랍어 라이몬과 페르시아어 리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레몬은 되게 이것도 라벤더도 가정에서 가정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오일인데요. 레몬도 그 묻지 않게 가정에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비타민 A, B, C가 다양히 함유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도 감염 질병 관리에서 만병 치료제로 내렸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제약품에서도 향유및 비누, 세제, 향수, 첨가제로 널리 사용을 하는데요. DIY 시간에 제가 비누를 레몬을 넣어서 만들었었는데 진짜 좋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만들기 할 때 레몬 한번 넣어서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민간 통설은 그 옛날에 영국 생각하면 그 뭐라고 그랬지? 해적이나 뭐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런 걸 연상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해군 출신인 의사가 해군들이 그 오랫동안 항해를 했을 때 괴혈병이 생기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 근데 그 해군 출신인 의사분이 레몬이 비타민 괴혈병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10일 이상 배를 탈 때에는 선원이 섭취할 수 있는 레몬이나 라임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가서 네,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 정도로 네, 괴혈병에는 뛰어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레몬을 맡으시니까 향기가 어때요? 좋으신가요? 네.
다 좋으신가요? 네. 네, 이렇게 시트러스 계열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향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 작용에서 보면 레몬은 세척, 미백, 클렌징,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아침에 뭐 디톡스 레몬 주스 마신다 뭐 이런 다이어트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 저희가 취급하는 오일은 먹어도 되는 거라서 이걸 이용해서 아침에 같이 먹으셔도 되세요. 물에 뭐 1.5L 한 방울 떨어뜨려도 되고요. 온도가 지나기 때문에. 그리고 안 그러시면 저 같은 경우는 꿀을 같이 타서 먹기도 하거든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좀 달달한 걸 좋아해서 유화제 역할을 해가지고 흡수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안 그러면 아침에 그 들기름 한 수저 마시면 좋다고 하잖아요. 들기름 그럴 때 레몬 한 방울 떨어뜨리면 흡수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레몬 자체가 지성이고 산이라고 해서 더 도움이 오일이랑 더 도움이 더 잘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레몬은 아이들 지금 많이 있으시나요? 아이들 갖고 계신 분 있으시죠? 코피가 잦은 아이들 있어요? 코피가 잦은 아이가 있으면 이 레몬 향만 맡아도 혈관을 강화시키는 네, 역할을 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혈효과가 있다고 책들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혈효과는 아니고 피가 나기 전에 혈관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가 잦은 아이들한테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 유칼립투스랑 블렌딩해서 코 주변에 마사지 해도 좋지만 향기만 맡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 향기를 맡으면 여러분 혹시 언제 분노를 느끼세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제 어제요. 어제요? 잠못 잘 때. 잠못 잘 때. 26.8% 경상도에서 공직을 했어요. 공직하세요? 어찌됐든 제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네.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 분노의 분위기고 약간 다혈질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억울하고 내가 답답하고 이럴 때 레몬 향기를 맡아주면 그런 감정으로 쏠리는 내 자신을 이성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네, 레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어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으신가요? 네. 아, 많이들 그러죠. 네. 그럴 때도 이 레몬 향으로 발현을 해주시면 아이가 왔다가 해봐야 돼. 정신 차리고 이상적으로 조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오일이에요. 그리고 레몬이랑 로즈마리 이런 거를 해서 같이 발현을 해봤는데 그게 그 교감신경을 깨워주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오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그 향기를 맡으셔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좀 활동적이었으니 뇌가 활성화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피부에서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피부가 미백에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해봤는데 이게 광광성이 있어서 햇볕에 노출이 되면 오히려 그 블렌딩해서 마사지 하는데 선팅한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햇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스탠드 노란불 이런 데에서 사셔도 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깨끗해지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또 마사지를 하면 손톱에 묻고 그대로 자잖아요. 근데 손톱 강화제로도 하실 수 있어요. 도움이 돼요. 저 해봤는데 매끈매끈하고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책에서 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저는 좀 도움이 됐다라고 느꼈어요.
강독성 아니고 강성이에요. 강성. 그리고 이게 흔이기 때문에 피부에 네, 조심하셔야 되니까 건강 피부는 자극을 주의하시는 게 강독성은 그 외에도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행주 네, 딸 때 마지막 한 방울을 넣으셔도 되시고 라면과 같이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시트러스 오렌지도 그렇고 레몬도 그렇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목욕하실 때도 한 방울씩 몇 방울씩 같이 섞어서 하시면 기분을 좋게 하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기분 좋게 바꿔주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오렌지예요. 오렌지 향기를 한번 맡아볼까요? 네, 향기를 맡아보고 레몬이 더 좋으셨는지 오렌지가 더 좋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네, 오렌지도 역시 껍질에서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냉 압착법으로 하고 풋노트예요.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개봉하신 다음에 6개월 안에 사용을 해주시고요. 네, 이 오일 역시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사용 가능하시니까 활용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랫동안 깨끗함과 다산의 상징을 여겼고 어머니 열매를 의미하는 나랑지라는 산스크리트어를 의미를 했어요. 시점이 아시아에서 가지고 온 것이 유럽 정사의 기원이라고 해요. 오렌지는 이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쉐이드 오렌지, 비터 오렌지. 비터 오렌지는 쓰고 신맛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센셜 오일로 우리 여기에서 쓰실 거는 스위트 오렌지 껍질에서 추출한 거예요. 이게 비교적 비터 오렌지보다 강광성이 적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터 오렌지라는 데에서 오렌지는 이제 꽃이나 잎에서 또 추출을 해서 에센셜 오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건 뭐 불안증이나 피부에 사용을 하는 그런 오일이고요. 저희가 쓰게 되는 오일은 스윗 오렌지, 와일드 오렌지라고도 하는 그런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네, 껍질에서 추출한 이 오일의 아로마테라피 치유 방법은 작용은 오렌지는 리모넨 성분이 많아서 위, 장, 연동운동이 탁월해요. 그래서 소화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간과 친하고 간과 연관된 소화 막힘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화가 안 될 때 스윗 마주라면랑 오렌지랑 블렌딩해서 마사지 해주셔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트러스 계열에서 강한 오일이에요. 이 오일이 그래서 그 향기로도 강해서 이렇게 발향하실 때 집에서 잡냄새 없을 때 탁월한 것이어서 뭐 다른 오일들도 마찬가지로 발향하면 좋지만 이거는 이제 잡냄새 이런 거 없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마음 여러분은 어떤 오일이 더 좋으셨나요? 레몬이 더 좋으셨나요? 레몬이 더 좋았다. 네. 오렌지가 더 좋았다. 그럼 네. 차이를 한 번씩 느껴보세요. 마음에서는 이성적으로 나 혼자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불편하거나 처음인 어려운 그런 자리에서 나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심어주는 오일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시도할 때도 한번 오렌지 향기를 맡고 해봤고 오늘도 그렇긴 한데 오늘은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준비가 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그 기본을 업시켜주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년 여성들에게 그 스트레스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오일로 연구를 했던 그런 내용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중년 여성들이면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 혼자 여태까지 뭐 열심히 살았고 그런 우울 상태, 짜증 이런 거에서 많은 해소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이들한테 발향을 해도 아이가 아이답게 즐겁게 네,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도움이 돼서 네, 발향을 하시는 것도 애는 어린이나 여러모로 사용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피부는 피부도 역시 이제 독소배출이나 콜라겐 형성 이런 피지방 조절이라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산후조리원에서 많이들 마사지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여드름 피부나 노인, 중년 여성들에게 콜라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피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 면에서도 레몬과 같이 이렇게 같이 세척 효과도 있어서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 목욕하실 때도 기분 좋게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페퍼민트입니다. 페퍼민트도 향기를 맡고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 페퍼민트가 제가 맡고 되게 신선하고 시원한 느낌이 강해서 제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처음에 이거를 알았을 때 여러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줘 봤는데 좋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에 따라 틀리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맡아보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정류 추출 부위는 꽃이 피는 선단부와 입이고요. 그리고 수증기 진입법으로 하고 저는 현금통인데요. 페퍼라는 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페퍼? 네, 후추예요. 후추처럼 톡 쏘는 향이라고 해서 페퍼를 붙였다고 하고요. 멘탈은 생각하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페퍼민트도 보면은 그 민트가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페퍼민트가 저는 하나 딱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섞인 거예요. 스피어민트하고 워터민트하고 이렇게 두 개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민트들이 좋으신 분 있으세요? 안 좋다. 몸이 차신 분이거나 오히려 보혈압이 있으신 보혈압 같은 그런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 몸으로 잘 받지 않는 향이라고 해요. 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하향 이런 걸 좋아해서 굉장히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체질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하고요. 예로부터 박하 이런 민트, 페퍼민트는 그, 네. 양반들이 약재로 사용한 네, 민트, 페퍼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테라피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풀링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두통에도 좋고 오히려 저혈압에 도움이 되는 오일이에요. 근데 이 페퍼민트로 인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아시는 분이 싱그랜 증후군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눈이 마르고 이렇게 텁텁한 그런 현상을 힘들게 가지셨는데 그거를 이제 눈 안구건조증에 효과를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저 옆에서 그 저도 눈 건조증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손바닥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비빔밥을 이렇게 하면 신세계를 맛본다고 하셔가지고 했거든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렇게 보통 사람이시면 네, 사용을 하시는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강하기 때문에 좀 그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시고 발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셔도 효과적이에요. 여름이니까 플리오가를 많이 보시게 되시려면 가제수건에 물을 적셔서 한 조방울 떨어뜨려서 손발 닦으시는 데 사용하셔도 되시고 아이가 열이 났을 경우에 수건에다가 페퍼민트 떨어뜨려서 열나는 부위 이마에 올려놓으셔도 플리오가로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고혈압에 좋다고 하는 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살짝 그 종이 같은 데 비었을 때도 페퍼민트를 발라주시면 수축 효과로 인해서 피부가 붓는 데 도움이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게 각성 효과가 있어서 향기를 맡아도 딱 정신 차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게 되시고 아까 운전하실 때 유칼립투스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단기 짧은 거리 운전하실 때는 페퍼민트 사용하셔도 정신 차려지고 집중력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링효과가 있어서 샴푸에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페퍼민트는 너무 진해서 그 멘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스피어민트를 대신해서 이용해 주시는